안녕하세요. 그림 그리는 치입니다. 오늘은 아이패드 초보자도 쉽게 꽃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튜토리얼을 가져왔는데요. 저하고 차근차근 한번 따라해보면 쉽게 꽃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저의 블로그에 한번 접속을 해주시면요. 제가 여기 링크를 밑에 더보기란에 남겨놓을게요. 여기에 제가 저희 동네 앞 화단에서 찍은 사진, 꽃사진들을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림을 저장을 해서 브러쉬를 만들어서 쉽게 꽃다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 홈페이지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이미지 저장을 해줄게요. 프로 크리에이트 어플을 킵니다. 새로운 캔버스를 만들어 줄 건데요. 일단 10cm 10cm짜리 캔버스를 만들어 줍니다. 가로 10, 세로 10. 네. 여기 새로운 캔버스가 만들어졌고요. 아까 저장한 이미지를 한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양을 클릭을 해주면은 플러스 모양 추가라는 란이 있어요. 여기서 사진 삽입하기를 클릭하고 아까 다운받았던 사진들이 있는데요. 일단 저는 다할리아를 다운받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사진이 여기에 이렇게 뜨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자석 마크를 꼭 선택을 해서 크기 조절을 해주세요. 그래야지 가로 세로 비율이 일정하게 확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캔버스에 꽉 찰 정도로 확대를 해주고 여기 화살표 모양을 클릭해서 해제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면 가득 꽃이 자리를 잡았는데요. 일단 레이어를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 N이라고 써있는 부분을 클릭을 해서 불투명도를 좀 더 흐리게 조정을 할게요. 그렇게 한 후에 레이어 하나를 더 추가를 해줍니다. 네, 그리고 컬러는 여기 동그라미 부분을 클릭을 해서 블랙을 선택을 해줄게요. 팔레트에 추가하는 거는 여기 컬러를 선택한 뒤 한번 클릭을 하면은 여기에 생성이 됩니다. 네, 그렇게 한 다음에 브러쉬 팁은 제가 잉크란에 스튜디오 펜으로 이 그림을 따라 그리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되고요. 이렇게 손가락 두 개로 캔버스를 좌우자재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기 편하게 움직이면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외곽을 이렇게 꽃의 외곽을 이렇게 따줍니다.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는 이 화살표 되돌아가기 화살표를 클릭하면은 실행 취소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너무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되고요. 사진을 따라서 그냥 라인을 따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라인을 땄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부분의 라인이 이렇게 비어있는 부분이 없어야 돼요. 모두 다 하나의 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여기에 색깔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색깔을 쉽게 넣어주는 방법은 여기 컬러 부분을 드래그해서 여기 넣어주면은 이렇게 라인에 가득 차게 컬러가 입혀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레이어를 다시 N을 클릭을 해서 불투명도를
흐리게 조절을 해줄게요. 그리고 첫 번째 사진 레이어에서 투명도를 좀 더 진하게 해서 잘 보이게 해주고요. 다시 여기 두 번째 레이어에 돌아와서 지우개를 선택을 합니다. 지우개 역시 저는 스튜디오 펜으로 선택을 해줄게요. 좀 더 흐리게. 한 뒤에 여기 이렇게 보면은 꽃잎들이 있죠? 이 부분 라인을 지우개로 그려줄 거예요. 이렇게. 펜슬을 할 때 좀 더 자연스럽게 하려면 손목에 힘을 주면 두껍게 나가고 힘을 살짝 빼면은 이렇게 가늘게 선이 그려지거든요. 근데 끝부분 처리를 좀 더 가늘게 해주는 게 아무래도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수술 부분은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단순하게 생략을 해서 이런 느낌으로 그려준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시 투명도를 올려서 어떻게 완성됐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밑에 거는 눈을 꺼주고요. 짠! 이렇게 꽃 느낌이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 이 모양을 눌러줘서 공유를 클릭한 뒤 JPG로 저장을 해줍니다. 네. 저장을 해줬어요. 그리고 새로운 캔버스를 하나 열게요. 이번에는 좀 더 큰 캔버스를 열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21cm, 21cm 이 캔버스를 열을게요. 이렇게 열었고요. 브러쉬를 클릭을 합니다. 브러쉬를 클릭을 한 뒤 여기서 저는 브러쉬에서 하드 브러쉬를 클릭을 한 다음에 왼쪽으로 슬라이딩을 한번 해줄게요. 그러면 복제 탭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클릭을 해주고 그러면 위에 하나 더 같은 게 생성이 되었습니다. 클릭을 해주고 맨 오른쪽에 소스 부분을 클릭을 할게요. 그래서 여기 사진 삽입이라는 부분을 클릭을 해줘서 아까 내가 그린 꽃 그림을 여기 넣어주는 거예요. 넣어준 다음에 여기 맨 위에 모양 반전 부분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일반 탭을 들어가서 이름을 바꿔줄게요. 저는 다할리안이라고 이름을 지어줄게요. 해주고 크기는 최대. 그리고 여기 모양에서 무작위 부분을 해제를 해줘야지 항상 같은 위치에 나오게 됩니다. 미리 보기는 도장 형식으로 보는 걸로 선택을 해줄게요. 그럼 이렇게 꽃 부분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색상을 원하는 색상을 여기서 골라줍니다. 그리고 여기 클릭을 하면 팔레트 생성이 되죠. 근데 제가 해봤는데 이게 이렇게 펜슬로 하는 것보다는 손가락으로 하는 게 잘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해주면은 꽃이 한번 생성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세게 하면 여러 겹이 되니까 한 번만 살짝 눌러주면은 꽃이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생성을 하고 크기를 조절하고 싶다 하면은 여기 화살표 부분을 클릭을 하고 자석 부분을 선택을 하면 이렇게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고요. 각도 또한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면은 쉽게 꽃다발을 그릴 수가 있어요. 제가 레이어를 새로 추가하는 이유는 수정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늘 색깔 달리안도 만들어 볼까요? 어때요? 생각보다 굉장히 쉽게 누구나 꽃다발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장미꽃도 하나 어제 만들어 보았거든요. 보면 이렇게 장미꽃도 다양한 꽃을 함께 배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좀 더 편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